원희룡 장관은 더 이상 국민을 희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노선 변경 검토는 물론 하루아침에 사업을 취소한 것도 원희룡 장관 본인인데 화도 본인이 내고 책임도 야당이 지라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정부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사과하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재추진하겠다니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끝판왕입니다.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 주변에 축구 경기장 5개를 지을 수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29필지가 드러났습니다. 우연에 우연히 겹쳐서 일어난 일이라고 우기는 것입니까?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는 법입니다.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국민적 의혹이 생겨나니 아예 고속도로를 만들지 않겠다고 합니다. 세월호 사고 때 해경을 없애버린 박근혜 정부가 생각납니다. 이제 산불이 나면 소방서를 없앨 작정입니까? 즉흥적 졸속적 국정운영과 어이없는 책임 전가에 국민들은 아연 실색입니다. 국민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김건희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1조 7천억 원이 들어가는 대형 국책 사업이 무법 천지로 진행되는데 야당 들어 모른 척 하라는 말입니까? 원희룡 장관은 김 여사 땅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사전에, 사건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한 게 있었다면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6일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장관은 민주당 한준호 의원으로부터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 토지에 대해 질의를 받았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그때 들은 토지 보유 현황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몰랐다고 우기는 것입니까? 정말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정부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제 뭐라고 해명할 것입니까? 사업을 백지화한다고 특권 카르텔에 쏠린 국민의 의혹을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갑자기 바뀐 전말을 당장 공개하기 바랍니다. 원희룡 장관은 더 이상 어린애 같은 투정과 비겁한 변명은 그만두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원한 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원희룡 장관은 더 이상 국민을 희롱하지 말고 지금 당장 사임하기 바랍니다.